월스큐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에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빨리 여러분들의 그 추천이 있었던 비디오들을 빨리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RPT MCK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져왔어요. RPT 오리진과 함께 오션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고, 좀 색다른 모습의 RPT MCK를 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드릴을 갖고 왔어요. 예, RPT MCK도 이제 드릴 음악을 예,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트랙 굉장히 좋고,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뭐 패션부터 해서 되게 하이핏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하이핏.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PT MCK의 Ocean featuring RPT Origin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아, 나 이 피아노 룹이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거는 곡을 들었을 때 인트로에서 느껴지는 이런 피아노 룹을 들었을 때 아, 이거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있거든요. 딱 그런 거지. 이 드릴 음악 특유의 그 하이어 소리가 난 좋아. 약간 UK 드릴 스타일이기보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데서 유행하는 그런 드릴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 약간 패션 아웃핏도 막 요즘 래퍼들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 이런 레이서 자켓인데 레더로 된 거 있어요. 약간 그런 거에다가 막 베기 팬츠 같은 그런 거 입고 조던 신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잘 입은 것 같아. 아, 이거 트랙 굉장히 돕해요. 굉장히 돕합니다. 괜찮아요. 나 이런 거 좋아. 약간 그 베이프의 카모 그 샤크 후디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후디를 만든 것 같아. 이 비디오를 위해서 저런 거 좋아요. 야, 딱 그 자크에서 딱 열고 이렇게 랩하는 그 느낌이 되게 멋있다. 사실 두 사람이야 뭐 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말했듯이 좋은 테크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좋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확실히 래피탈은 이런 뭐 MCK나 오리진 같은 래퍼들이 진짜 트렌디함을 가장 빨리 쫓아가는 래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트랙이나 아웃핏이나 느낌들이 다 이제 굉장히 트렌디해요. 약간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은 좀 일반적인 힙합 뮤직비디오의 패턴이 아니라 도프하고 하이팝 느낌을 주는 연출들이 있어요. 뻔한 전개가 아니고. 저는 약간 그런 비디오의 느낌의 시작은 키스에이비 잊지마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사실 잊지마 연출도 보면은 다른 힙합 뮤직비디오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해요. CG도 많이 들어가고. 약간 그때부터 좀 도프하고 유니크한 스타일로 이제 밀고 나가는 래퍼들이 좀 그런 바이브들의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좋다. MCK와 오리진이니까 또 이만한 하이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랩비탈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날이 갈수록 퀄이 좋죠? 좋아 진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UK 드릴 쪽을 좀 더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US 드릴 같은 스타일은 잘 듣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것 같아. 사실 이 드릴이라는 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음악의 스타일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무래도 US 드릴의 어떤 좀 서막을 열었던 래퍼라고 한다면은 치프키프 같은 래퍼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드릴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많이 변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좋네요. 사실 연말이 돼서 그런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어제 두 편의 비디오를 올렸고 뭐 RT랑 Rory D and KC의 틴더 리액션 비디오까지 올렸고 이렇게 RPT, MCK와 오리진이 함께한 오션 비디오까지 모두 봤는데 전부 다 개성 있는 음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재능 있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자면 다들 뮤직비디오의 퀄들이 진짜 높아진 것 같아. 코로나도 이 베트남 힙합 음악을 막을 수가 없었나 봐요. 퀄이 진짜 갈수록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 뮤직비디오 보세요. 진짜 하이픽이야. 제일 트렌디한 걸 이제 막 갖고 오잖아요. 좋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베트남 래퍼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느낌으로서는 그렇게 막 작년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좀 퀄리티 있고 진짜 멋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RPT, MCK, 오리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 힙합에 어떻게 보면 저는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트렌디한 걸 갖고 오고 멋있는 걸 갖고 오면 씬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 퀄리티가 진짜 좋아. 사실 뭐 다양한 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보이지 않는 그 퀄리티라는 게 존재는 하거든요. 이 두 래퍼와 이 뮤직비디오는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